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위에선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바다 이편에서 저쪽 편을 바라보시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신속히 배를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배 위에 올라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슴 속에 세상이 파도처럼 쳐들어왔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자 자연적으로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된 것입니다. 주님 중심의 삶에서 인간 중심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 주님을 이용하는 삶으로, 주님의 관심사에서 인간 관심사로, 천국의 생각에서 세상 생각으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사람들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그리스도와 거리를 두게 되고 세상이 마음을 점령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천국에서 세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이 들어오면 위의 것은 희미해지고 세상이 눈에 밝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은 음란과 부정을 데리고 옵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을 가슴속에 품은 사람은 주님과의 머나먼 거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도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사는 없어지고 세상 관심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인 것입니다. 참새는 참새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까치는 까치끼리 모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오자 세상에 속한 제자들끼리만 모이고 예수님과는 분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홀로 두시고 그들끼리 모여서 서로 소곤소곤 정담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서로 같은 끼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단의 대표자로서 12년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총회 때 숙소 배정을 하는데 좀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한 목사들을 성공적이고 유능한 목사들과 같은 방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도 듣고 격려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전부 방을 서로서로 다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었는가 보니까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끼리 모이고 실패한 사람끼리는 실패한 사람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다 모였더라고요. 방을 서로 배정해 주었는데도 서로 바꾸더라고요. 사람들은 여러분 유유상종으로 자기가 속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으면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낭패와 실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낭패와 실망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음란과 세속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음란과 세속의 영들이 와서 끼리끼리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도적할 생각이 있으면 도적할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방종할 생각이 있으면 방종할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도 편가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흑암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흑암의 영이 같이 와서 있고, 광명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광명의 성령이 와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질 생각이 있으면 죄의 영이 와서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롭게 살 생각이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여 의로운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순결한 생각이 있으면 순결의 영이 같이 하고 세속의 생각이 있으면 세속의 영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늘 낭패와 실망을 생각하면 세상은 낭패와 실망의 분위기 속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생각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고 하면 그의 유유상종으로 못되고 안되고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내가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든다, 약하다, 나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병들고 약한 환경으로 내가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대로 친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말에 약하고 병들고 고달프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러한 분위기 속에 내가 친구가 되어서 들어가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나를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 산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낭패, 실패했다고 하면 유유상종으로 그러한 환경과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산만 유유상종이 아니라 영적인 산도 유유상종이고 우리의 환경도 유유상종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면 환경도 그러한 환경으로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서로 마음속에 세상 사랑이 들어오고 세상이 꽉 들어차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예수님은 제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세상이 들어오니까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세상과 갇혀가지고 세상과 갇혀진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끼리만 모이고 예수님을 홀로 두시니까 예수님이 물구머니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시다가 그만 주무시고 말한 것입니다. 홀로 계신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지 홀로 계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홀로 예수님을 두시면 예수님을 주무시고 말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신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변방에 계시지 않습니다. 변두리에서 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오시고 내 중심에 앉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나의 변두리에 주님께서 나의 수행자로 오시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 중심을 떠나라,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섬기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알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 세상에 누가 나를 돌봐 줄 것이냐, 누가 나를 먹여주시고 나의 처자와 식구들을 누가 나를 돌봐 줄 것이냐, 이것은 귀신의 속이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 만사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식물들은 태양을 따라갑니다. 태양이 있는 곳에 잎사귀를 내밉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모든 만사가 다 주님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종종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개인적인 풍랑, 가정적인 풍랑, 사업적인, 생활적인 풍랑을 만납니다. 그것은 풍랑에 정신이 아득할 때가 많습니다. 왜 광풍이 내려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무시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 세상 사랑으로 꽉 들어차서 세상 이야기에 오순도순 재미를 부릴 때 마귀는 그때를 노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감히 마귀가 어떻게 제자들을 노린 것입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 마귀는 풍랑으로 배를 뒤엎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다 수장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덤벼들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아프리카 이야기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사파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짐승들이 떼를 모아가는데 언제나 사자나 하이에나나 표범들이 짐승들을 노리는데요,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짐승의 의미가 있는 것에 달라들지 않습니다. 항상 의미와 새끼를 떼놓지 않습니다. 의미와 새끼를 떼놓았을 때 새끼를 습격해서 잡아먹습니다. 의미와 같이 있을 때는 의미가 보호를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의미와 같이 있을 때 공격하지 않고 언제나 분리시켜놓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 사자가 짐승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으로 달려들어서 발로 때리고 목을 물어서 숨통을 막혀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합니다. 자기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하면은 인정사정 없이 달려들어 목을 무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도 무자비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영적인 숨통을 막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물고 찢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도종을 이어오는 것은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둘 때 마귀는 그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에 감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어림도 없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유기하는 유괴범들이 부모님이 같이 있을 때 어린아이를 유기합니까? 못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자기 혼자 길거리에 방황할 때 유괴범들이 어린아이를 유기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어야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시편 91편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 소리내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보세요.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 걱정할 것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떠났습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세상이 들어오매 그들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그들 스스로 함께 모이고 예수님은 홀로 두어서 주무시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으나 예수님과 거리를 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도 인생의 배를 타고 인생 항로를 가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인생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우리 가정에 함께 우리 생활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거리는 우리가 두었지 주님이 거리를 둔 적이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떠났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우리가 마음에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밀물듯이 들어오면은 주님과의 거리를 두게 되고 주님 중심이 어리석게 보이고 내 중심으로 서게 되고 주님 섬기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달려들고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 생각이 희미해지고 세상 생각이 마음에 꽉 들어찹니다. 그러면 벌써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럴 때 파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거리가 둘 그때 그냥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환란의 풍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환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까? 큰 노을이 일어나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기웃뚱거리니까 제자들은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다 어부 출신입니다. 바다를 알고 배를 어떻게 조작할 줄 압니다. 그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파도를 탄 배를 기웃덩그리면서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너무나 풍랑이 거세었습니다.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풍랑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이나 기술로서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하고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망에 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들은 절망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사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중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자기가 잘했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중심의 살면서 주님 중심으로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 멀리 떠나시나 빨리 주님께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따뜻한 봄날에 어미 나래 밑을 피해서 혼자 모기를 먹으러 갈 때 고양이가 그때를 노리고 덤벼듭니다. 고양이가 달라들면 신속히 와서 엄마 날개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자기 혼자 싸우겠다고 고양이 발걸음을 피해서 자기 혼자 뛰어 달아나겠다고 하는 틀림없이 고양이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오면은 엄마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개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엄마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새끼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시골 집에서 닭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닭이 다 타 죽었는데 어미가 땅에 날개를 펴고서 앉아있는데 풍닭구이가 됐어요. 그런데 어미를 들춰보니까 그 날개 밑에 병아리는 다 살아있었어요. 불이 활활 타는데도 어미는 병아리를 날개 밑에 모아놓고 자기가 통닭구이가 되면서도 병아리를 보호했습니다. 민물의 닭도 자기 새끼 보호하는데 주님께서 당신이 몸짓고 피 흘려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을 보호 안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늘은 떠나갈지라도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니까 문제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풍랑을 떠나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주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긍휼히 느끼십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이루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물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죄를 지은 사람 하루에 일곱 번 용서하면 충분하겠지요. 주님께서 일곱 번 아니라 일흔 번에서 일곱 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 보고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490번 하루에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야 무한히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와야 되는 것은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올 뿐 아니라 깨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와야 되는 것은 세상과 마귀를 섬기는 삶,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 장난을 섬기는 삶을 깨어버리고 호도 깨듯이 다 깨어버리고 완전히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느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날이 보라 주께서 은혜 베풀 때여 구원의 날이 오늘날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우리에게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는 항상 풍랑을 만났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에서 떨어졌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잠잠히 깊이 생각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처음 사랑하고 주님 중심으로 썼던 그 삶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4일 순복음 가족신문에서 우리 교회 젊은 부부 선교에 출석하는 전종학 박성미 부부의 간증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청년 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서 서로 가정을 이루어 살았는데 당시 자매님은 미용사로 일을 했습니다. 전종학 성도는 아내가 고된 일을 하는 것이 민망스러워서 어떻게든지 좀 돈을 벌어서 고생을 들어줄 요양으로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수익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번에 5천만 원의 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손해가 생겼고 손해는 점점 커져서 일을 메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나서 결국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도님은 아내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두 부부는 마음을 작정하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며 작정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었지만 믿음으로 아파트 매매 수익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쉬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삶이 깨어졌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전종학 성도님은 우연히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이 고생했다면서 남은 빚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또한 성도님은 교회에 가깝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직장도 옮기게 도와주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자 예수님이 친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것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어찌하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앞에 깨어져서 회개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일으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환난과 고난당했을 때는 다급합니다. 주께 부르짖어 혼신의 힘을 다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외쳤습니다. 온몸에 바닷물을 덮어쓰고 머리가 산발이 되었습니다. 옷은 완전히 몸에 젖어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는 주님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게 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점잖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고난당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고난당한 사람들이 혼신의 힘에 다하여 기도하지 않고 남을 의지합니다. 부모가, 형제가, 이웃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고 저들을 의지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병자 위에 기도할 때 늘 느끼는 것입니다. 병을 앓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른 병에 들렸으면 아예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인데, 병자 위에 기도하는 제가 혼신을 다해서 부르짖고 병을 낫기 위해서 안수받는 그는 가만히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웃 사람이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해주면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실 때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속삭이란 말 안 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이 쉬도록 외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이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당신 곧 죽을 터이니 집안을 정리하라. 그럴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을 흘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죽을 병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왕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종 이사야에게 가서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고 너의 성을 적군에서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주님이 특별히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 눈물을 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셔서 안 보는 줄 알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1970년 4월 미국의 아폴로 13호가 달나라를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로부터 2만 마일 떨어진 곳에 아폴로 13호는 산소통이 깨어지는 사고로 더 이상 비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본부인 휴스턴을 향해 긴급하게 연락을 했고 지휘본부에서는 북극성을 바라보며 방향을 잡아 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 미국 국민들은 고장난 캡슐을 몰고 오는 우주비행사들을 위해 오전 9시를 기해 함께 전 미국의 교인들과 미국의 백성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도 우주 안에서 힘껏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고장난 아폴로 13호는 태평양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미 해군 군함에 의해 구조되었는데 이들이 우주선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은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해군 군무의 손을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들의 모습은 타임지 표지에 실린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인간 과학의 최고 산물이란 우주선이 고장났을 때 인간이 매달릴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었으면 그 우주선에 탄 사람들은 영원히 우주의 미아가 되고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과학 만능도 기도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는 무엇보다 먼저 혼신의 힘을 다해 주를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 일으키니 주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주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성난 파도가 순식간에 희죽희죽 하더니만 조용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명령해서 어떻게 파도가 잠잠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파도를 명령한 적 잠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인생 풍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치시면, 잠에서 일어난 예수님은 사자와 같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일으킨 풍파와 파도는 즉시로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라사 땅에 올 때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마귀가 못 오게 파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어떠한 귀신의 장랑도 다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2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연 환경도 잔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제 아들 보고 물었습니다. 너의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믿음이 없다고 말 안 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는 것입니다. 감성이나 감각이나 환경을 믿느냐? 제자들은 자기의 감성이나 감각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면 건너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가득해도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으니 건너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과 친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구경하라고 준 것 아닙니다. 장난으로 준 것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학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과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 철학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우주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세상과 짜가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적인 데 대한 마음의 느낌과 감각이나 환경의 영향력을 믿고서 그를 따라가면 우리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느끼고 감각하고 환경의 느끼는 대로 행동하다가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자기의 감성, 감각,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멀리 있는데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데 별 도리 없이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감각하는 것과 환경을 바라보고 좌우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주님과 멀리 있으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 거기에 지배되어서 좌절과 절망하고 아비규환의 지경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27절에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이 하면 말씀 위에 서게 되어서 말씀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이게 역사적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되지 무슨 꿈속에서나 환상에서나 음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극히 가까워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오일을 공급하는 회사로 그 기름을 이집트에서 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미국의 석유회사입니다. 어떻게 미국인이 이집트에서 기름을 퍼내게 되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역 가운데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출애굽기 2장을 읽고 있는데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아 이집트의 나일강 하수에 버리는 내용을 읽다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역청은 영어로 핏지인데 핏지는 바로 석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석유에서 핏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핏지를 가지고 갈대상자에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다는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떠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을 구할 수 있었다면 그곳에 기름이 날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한 것은 찰스 휘샤트라고 하는 지질학자를 이집트로 보내야 현지 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떠내려 보냈다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커다란 유전을 발견하게 되어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면 말씀 위에 서게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03편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이게 바로 석유 광맥이요. 이게 금광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찾아서 주님을 찾으면 죄악도 용서받고 병도 고침받고 우리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환경을 통해 이처럼 놀라운 삶의 축복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감성과 감각과 환경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 육체로 감각하는 것,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서 우리가 살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위에 서면 동남풍아 부르라, 서부풍아 부르라, 나는 말씀 위에 선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 어떻게 감각하든 어떻게 환경이 변하든 나는 말씀 위에 서서 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상황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길도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 영이 죽었을 때는 별 도리 없이 세상을 따라 사니까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것이나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나 환경을 따라 살죠. 그러나 영이 살아난 우리들은 이제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3차원을 만들고 다시는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면 말씀이 역사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마음의 느낌이나 감각이나 환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입을 옷도 있을 곳도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느낄 때 절망이요, 감각적으로 좌절이요, 환경은 황막한 광야였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사니까 쓴물도 달아지고 오아시스도 생겨나고 말씀을 따라 사니까 만나도 임하고 메추라기도 다가오고 말씀을 통해서 병도 낫고 의복도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요, 말씀을 품에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품에 품은 사람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4절의 말씀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 이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죠. 믿는 사람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시죠.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혀도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현실적으로 아무리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는 우리 길을 만들고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캄캄한 밤에 길을 만들어내시고 캄캄한 밤에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지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천지가 흑암에 서여도 주님이 같이 계신,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그렇게야 말씀하셨다. 말씀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앞에 길을 만들어주신다. 주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나를 보호하신다. 그 손에 막대기를 갖추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로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믿음을 왜 내 말씀에 두지 않고 너희 느낌이나 감각이나 환경에 두었느냐.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말씀에 두었느냐, 너희 느낌이나 감각이나 환경에 두었느냐. 우리의 느낌이나 감각이나 환경에 두면 우리는 불안과 초조와 좌절과 절망과 공포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쓰게 되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들은 곧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 배를 타고 가는 여러분, 예수님도 같이 타고 가십니다. 여러분 혼자 인생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밤에도 예수님이 함께 그 배를 타고 있습니다. 어떠한 풍랑에도 예수님이 그 배를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세상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멀어져서 성경도 읽지 않게 되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찬송도 하지 않게 되고 교회 오는 것도 뜨문뜨문 오게 되고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되니 마귀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풍랑을 다 가지고 오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하고 깨어지고 주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늘날도 주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인생 항로를 살아갈 때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결코 주님과 거리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안심하고 금세 평안 내세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배 주님은 항상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주님이 우리를 멀리하지 않사오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께 거리를 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성경에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구역 예배 드리기 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지는 주님과 거리를 우리가 두게 되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 정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배를 타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